이번 시간에는 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이 앱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앱들의 아이콘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룹핑을 시킨다거나 페이지를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드디어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앱을 여러분들이 설치해 보시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어요. 지금 통계상으로 이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한 10만 개 정도 앱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앱들을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사용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처음에는 앱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설치도 해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쓰는 앱들만 쓰게 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앱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안드로이드 마켓이라고 하는 앱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겁니다. 마켓이라고 적혀 있는 앱이 바로 그건데요. 자, 요 앱을, 홈화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메인 메뉴로 들어가서 메인 메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요. 자, 여기 있는 요 앱을 제가 터치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구글 계정 추가라고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건 한 번만 나오고요. 계정을 추가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구글에 계정을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만들었고 이 갤럭시에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글에 계정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정을 추가한다는 말은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서 그러면 다음을 누르면 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와이파이 연결. 자, 여기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추가. 지금 저는 이 핸드폰이 이동통신사 등록이 안돼 있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폰이면 그냥 이런 화면 뜨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뜨면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화면이 뜨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연결하고. 다음을 누르면, 자, 구글 계정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구글에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만들기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뜨죠. 자, 여기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저는 이름이 고잉이고요. 꼭 실명을 적지 않아도 돼요. 성은 이씨입니다. 오얏니에 두드립고 그리고 저는 나물 잉자를 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구글의 계정에서 사용할 닉네임을 적는 건데요. 이쪽에 여기다가 저는 이 G O I N G 1, 2, 3, 4 대충 이렇게 적겠습니다. 여기다 여러분들 아주 흔한 알파벳들 적으면 뭐 러브나 애플 뭐 이런 거 적으시면 분명히 누군가가 이미 쓰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회원 2억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저 같은 경우 이고잉은 전 세계에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자, 확인을 눌러서 다음으로 가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시도하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 여러분들 위해서 수첩을 하나 준비했어요. 종이를 한장 찢어야겠네요. 자, 비밀번호 여러분 만드실 때그 어르신들 잘 만드셔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특히 저를 되게 힘들게 하세요. 비밀번호를 항상 까먹으셔서 저를 몹시 괴롭히시는데 저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듭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문방구에 가셔서 노트를 하나 사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는 비밀번호만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노트를 사용하시면 그 노트에 수많은 정보 안에 비밀번호가 묻혀버려요. 그래서 비밀번호, 그리고 또 노트가 여러 권이 있으면 내가 어떤 노트에 비밀번호를 저장했지? 요거를 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 노트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다가는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노트에는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 이게 노트라고 치고요. 구글. 제가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 않는데 촬영하면서 쓰니까 이렇습니다. 자, 구글. 뭐,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적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뭐 이런 식으로 적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핸드폰에서 입력했던 아이디가 뭐였냐면, 자, egoing1234였어요. 그럼 여기다가는 아이디는 egoing1234 라고 이렇게 입력하죠. 아주 없어 보이네요. 글씨체가.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자, 비밀번호는 의미 없는 걸 적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아무거나 적을게요. 비번 R S I G A. 요거 저 그냥 지금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서 아무거나 지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적고 43 끝에는 이렇게 특수 문자를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예. 이 정도면 안전한 비밀번호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렇게 일단 적어 놓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R S I G A 숫자 43 기호 별표니까 기호로 가서 다시 기호를 누르면 여기 보면 별표가 있죠? 별. 자, 그러면 다시 밑에 부분을 이렇게 탭해 주시는데 위에 것과 밑에 게 동일해야 됩니다. 예,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안 하면 요 위에서 제대로 입력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서 한번더 똑같은 걸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비밀번호를 보고 R S I G A 자, 4, 3, 기호, 별.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을 누르면 예, 비밀번호를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비밀번호를 똑같이 입력 안 하셨으면 다시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자, 잃어버린 비밀번호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주 사용한 항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걸 입력하셔야 돼요. 근데 자주 항공사 전화 잘안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뭐 아버지의 성함을 물어보는 부분을 체크하고요. 여기다가 뭐 김, 길, 동이라고 적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이름은 김길, 저희 아버지 성함은 김길동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테스트 삼아서 제가 넣은 거고요. 자, 여기다가 보조 이메일을 적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메일 이미 쓰고 계시면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아마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이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전송할 겁니다. 자, 만들기. 그러면 서비스 약관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이렇게 수첩에다가 잘 적어서 잘 보관하세요.
어디 잘안 보이는 그런 서랍 같은 데다가 중요한 정보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저걸 꺼내서 저 정보를 보고서 로그인 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동의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글씨가 잘안 보일 겁니다. X, A, M, P, H. 그 다음 건 뭐죠? A인가요? 확인. 다음. 틀렸어요. 자, B, L, E, C, T. 요거랑 똑같은 문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 다음, 넘어갔죠. 방금 그건 뭐냐면 캡처라고 하는 건데요. 로봇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로봇들이 진화되면서 사람 대신에 그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원민 복원해서 체크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그 방금 구글 계정을 만들었잖아요. 구글에 회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 다음을 누르면 여러분의 전화번호나 아니면 북마크나 여러 가지 핸드폰 상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 구글에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새로운 핸드폰을 교체했을 때 방금 등록한 요 구글의 계정으로 구글의 계정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 방금 했던 과정을 똑같이 거치는데 로그인을 하시면 그때 저장돼 있던 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전화번호나 북마크나 이런 정보들이 다운로드가 돼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안전한 기능이기도 하죠. 핸드폰 잊어버렸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설정 완료를 하시면 예, 끝납니다. 끝난 거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마켓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터치하시면 이렇게 마켓 이용에 동의하냐고 물어봅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드디어 안드로이드 마켓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한 사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그 구글 계정에 가입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글 계정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마켓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구글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구글의 계정에 등록하면서 그 자동으로 그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보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게 아닌가 보네요. 여기에다가 아까 여러분 회원 가입했던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예, 요 이메일 클라 이메일 서 이메일 앱을 이용해서 예, 아까 등록했던 그 계정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이메일 수업할 때 제가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